그런 게 처음이었어요. 근데 같이 하면서 정말 인성 오빠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생각 깊으시고 배려심이 많으시고 또 세심하시고 해서 오빠의 도움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주시고 또 좀 재밌는 부분, 재밌는 연기들이 나올 수 있게 살짝 조금씩 견제해가면서 하는 그 연기 호흡들이 촬영장에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 네,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의지를 많이 하면서 찍었어요. 감사해요. 네. 자 그러면 우리 배려조 조인성 씨? 예. 어땠어요? 배려조 씨는? 사실입니다. 한번 갑자기 인정을 하고 효주 씨와의 이번에 첫 토크였잖아요. 예. 어떠셨나요? 효주랑의 꼭 좋았습니다. 와, 사실 효주라는 배우는 앞으로 10년이 준비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동안 연기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고 아, 이 배우가 한국에서 머물 게 아니라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작품 하면서도 어떤 집중력 그리고 캐릭터 해석 우리 현장에서의 참을성 그리고 인내성, 내구성,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 내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현장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봤을 때는 한국에 있기에 좀 아깝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 그 정도로 네, 응원하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발전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